러시아에서 온 친정엄마와 시댁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오가는 술잔 속에 기분이 좋아진 시아버님. 혜미야, 기아는 언제 할 건데? 너 오늘 그거 해야 아버지가 찾아주지. 아버지 요즘 귀 안 해도 면허 딸 수 있어요. 그치. 근데 기회수라 그게. 네. 한국 면허를 딸 수 있다면 취득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예미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버지가 뭐 차 하나 사줄게. 차 하나 사줄게. 뭐시라고요? 차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조금 좋다고 하는데 공부 다녀도 예민한 좀. 이게 아버지가 차가. 아버님. 그래 빨리 면허증 따라 아버지한테. 차, 아버님. 차 근데 왜 갑자기 자동차입니까? 차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재주는 영해요. 예세 때리고 외출하기가 어디 쉽답니까? 제일 차가 간절했던 건 가짜 본인이지만 애를 키우느라 엄두도 못했던 일인데 시아버지가 불을 붙이신 겁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의 공약이 날아갈 새라 두 사람 열심히 검색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다 봐야 돼. 700개야, 700개. 700개? 이야, 내친 김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주차 금지 몇 번? 두 번. 두 번째? 응. 맞지? 아니야. 필기시험 보고 70점이 넘어야 다른 시험 볼 수 있어. 이거 영 불안합니다. 그날 바로 가짜가 찾아간 곳은? 아니, 운전면허 하고? 가짜 이번엔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운전 하고 싶어요. 이거 일단 하셔야 되고요. 네. 러시아로. 아하, 러시아어로 시험 볼 생각이군요. 아, 러시아어로 시험을 신청을 하면 돼. 그러면 러시아어로가 해줄 거예요. 어? 되네요. 글로벌 시대 맞습니다. 그냥 서산시 그냥 쓰세요. 네. 러시아어 잘 쓰시네. 너무 좋아요. 운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관문 바로 필기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 하시죠?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시간째 계속되는 수업. 가짜 잘 듣고 있죠? 방관 신등은 계획판에 상황 등량은 2등.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 중앙선 침범이 중앙선은 뭔지 아세요? 중앙선? 아니 가운데 선! 50-50 알아들었어요? 50 못 알아들었어요. 어떡하지? 면허 따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바다에. 우리 아이들이랑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배워야 돼요, 운전하기. 근데 여기 바다에 다 너무 아름다워요. 가짜, 바다 가려면 일단 중앙선, 가운데선부터 외웁시다. 그날 저녁. 부담 잔뜩 안고 돌아와 복습에 나선 엄마. 봐봐, 민수야, 너무 어렵지? 그런데. 사랑이 오늘 뭐 선생님이 따로 하신 얘기 없었어? 왜 없었어? 아, 사랑이 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해야 되는구나. 엄마, 사랑이 선생님하고 상담해야 된대. 근데 어떡하지? 아빠 일 때문에 못 가는데.
다음 주? 가야 돼. 가짜, 왜 이렇게 당황하십니까? Сначала трудно было, конечно, потому что я когда приехала 5 лет назад, еще почти вообще не было иностранных. Ну, из России или американцев, поэтому все смотрели, конечно, было очень трудно. Поэтому хочу только сидеть дома, никуда не ходить. Наверное, свекры тоже, родители, мужа тоже, наверное, если вместе идем, неудобно, чувствует. 한국에 온 지 6년. 하지만 세상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산에는 외국인이 흔치 않고 주위의 관심과 호기심이 쏟아집니다. 한국말 할 수 있어. 눈에 띄는 엄마 때문에 혹여 아이한테 부담될까 학교는 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왜 왔어요? 아, 남자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이가 많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돈에 의해서 오게 된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인식들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 하나 없는 한국에서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까짜.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이지 집사람 뭐야.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다가 겨우 밖으로 나오는 건 아이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살아온 까짜 씨였습니다.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운전면허 필기 시험 날. 부족한 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남편도 열심히 과외를 해줬지만 과연 시험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다가온 필기 시험 날. 엄마 오늘 시험 보러 갈 거야. 파이팅. 오, 응원을 듬뿍 받고요. 시험 잘 봐. 너무 피곤해서 못 봤어요 이거. 가짜. 걱정을 잔뜩 안고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보는 국가고시. 가짜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국어로 수업이 받았지만 러시아어로 수업이 봐야 돼요. 문제도 조금 달아요. 똑같지 않 조금 걱정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걱정해요. 원장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행이다. 몇 점 나왔어? 77. 77? 오, 많이 왔네. 잘했어. 걱정했지만 77점으로 합격!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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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진짜. 와, 너무 좋아요. 아우. 한국에 온 지 6년, 처음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사실에 계속 눈물이 나나 봅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제 삶이 진짜 너무 힘들고 심심하고 이렇게 맨날 맨날 똑같이 지냈어요. 근데 면허 시험
해봤어요? 진짜 대단해요. 못 믿어요. 오늘부터 제 삶이 바뀔 거예요. 합격의 기쁨을 안고 집에 도착한 까짜. 안녕. 잘했죠. 시험 결과가 궁금했던 시아버지가 계셨네요. 네, 잘했어요, 어머님. 아우, 다행이다. 너무 걱정했지만 잘 받았어요. 이제 집 볼만 할까? 이제 운전할 수 있어요, 어머님. 2단계 기능 시험 역시 러시아 며느리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말 잘 통하나 보고. 네, 저거. 쉬운 말은 잘한다고 했잖아. 네, 쉬운 말만 알아요. 네. 제일 못 알아들면 네, 못 알아들으면 천천히 하면 잘 돼요. 좀 네. 까칠합니다, 우리 강사님. 잘 빼다 메고 서서히 당겨다가 네. 얘를 메고 시험 봐야 되는데 안 메고 시험 보면 실격.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시는데 금발 벗죠? 선발 벗지? 이탈했죠? 네. 요거는 15점 감점. 우측 가전기지기를 켜세요. 기다렸다. 아유, 끄면 안 돼, 끄면 안 돼, 끄면 안 돼. 네, 네. 감정. 네. 수업 끝났으니 바로 시험 보러 갑니다. 무서워. 집에 가면 안 돼. 무슨 소리? 시험은 보고 가야죠. 선생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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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서워라. 선생님의 파이팅을 받은 까짜 기능 시험에 도전합니다. 50m를 안전하게 주행하면 연습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0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시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됐어! 잘했어. 아, 다행이다. 우와. 한 번의 기능 시험도 합격? 선생님, 시험 천재 까짜! 신이 났습니다. 2단계까지 무사히 통과한 까짜를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근데 민준아, 거기. 아유, 잘 먹네. 맛있어요. 아버지가 박수 쳐줄게. 예, 박수 저도. 야, 아버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연락준다 하면 차 사준다고 그래갖고. 차 사준다고 했으니까 차 사줘야지. 아버님 약속 물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 남자들보다 더 강해요. 무서워? 사랑해. 나도. 며느리. 네. 네 까짜야. 네. 지금까지도 잘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상외로 더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 네. 응? 사랑해. 저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응. 아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감독했습니다. 아버님 처음에 이렇게 미쳤어요. 처음에. 진짜로. 시아버지가 그간 며느리의 고생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시아버지의 격려를 받은 까짜. 이제 대망의 도로 주행 시험만이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까짜. 뭔가 좀 달라졌는데요? 어? 옆사람한테도 말도 먼저 걸고요. 파이팅 그럼 잘해야 돼. 아주 여유가 철철 넘칩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D코스입니다. 주행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20초 이내에 출발하세요. 야, 떨지 않고 익숙하게 시험을 시작하는 까짜.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제작진이 가짜를 처음 만났던 한 달 전. 어딘가 주눅 들어 보였던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오늘 시험에 혹 떨어진다 해도 괜찮을 겁니다. 가짜의 도전은 계속 될 테니까요. 주행시험 1 종료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결과는 들어야겠죠? 합격입니다. 자, 합격을 축하합니다. 아, 진짜로? 예.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바닷가에 도착한 가짜와 가족들. 가짜, 소원 이루니까 좋아요? 우와, 너무 아름답다. всегда подумает, ой, иностранный жена, муж нормально. Иностранная жена, если есть, значит, какие-то проблемы или что-то случилось, почему вместе живут, наверное. И поэтому узнаю пусть все. Еще любовь есть. 알겠습니다. 자, 어디 우리 초보 운전솜씨 한번 볼까요? 안경 쓰고. 야. 먹고. 너 불량 운전이야, 불량 운전. 기다려, 예쁘게 해야 돼.